Don't worry be happy, happy TV의 제이입니다. 오늘 10월 22일 저희 식구들이 한국으로 오는 날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이고요. 지금 이곳 게이트 2에서 지금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네, 여기만 여기서 앉아. 자, 이곳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고요. 이제 예약한 1박을 예약한 펜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ar is near here, just across the road there. Let's go. Kevin, don't run this car. Car. Okay. 저희 지금 이곳 연천에 있는 세계 캠핑 존에 왔습니다. 이건 펜션이고요. 지금 이곳 펜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룸이 있습니다. 룸이고 거실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 이제 다이닝 과 리빙룸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룸이 여기 있습니다. 와, 벌써 아들이 다 세팅 해놨네요. 밖으로 나가면 또 공간이 더 있는데 밖에는 지금 어두워서 못 나왔고요. 내일 낮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제. Are you feeling cold? Okay, but it's alpha. For one money. Oh, Noel. Hello. Hi. Hi. I'm just driving home. Ah, okay. 이곳은 연천에 있는 세계 캠핑 존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식구들 1박을 했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곳. 보일러도 굉장히 따뜻하고 푹 잤습니다. 저희는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이곳 산책 나왔습니다. 와, 공기가 너무 좋은데요.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이곳에서 1박을 하고 지금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식구들은 너무 춥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시원한데요. 지금 아들은 입에서 입김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지금 식구들은 가을 풍경을 담느라고 바쁩니다. Cars coming. JJ, cars coming. 아니, 머리만 붕붕 떠 있는 것 같아. 이거 먹고 있다. 저기랑 라기. 이쪽에 거기. 계산. 와, 저 풍차. 여기가 세계 캠핑 존이라 해서 그 몽골, 인디언 뭐 이런 테마식 글램핑이 돼 있습니다. 와, 완전 가을길. 너무 좋다, 여기. 낙엽 밟는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낙엽 밟는 걸 좋아해서 많이 찾아다녔는데 아,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와, 시원하다.
talk for hours and never slept these days. We watch the sun as it slowly crept from the horizon to the place we me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I've ever. 엄마와 아들. These days we don't have rain. Of course it's frozen. Yeah, soon. Everything's frozen. 저희는 지금 저쪽에 보이는 풍차. 풍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의정부의 친구들하고 몇 번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한국 방문한 첫날 이곳을 예약을 해서 1박을 했습니다. 이곳은 몽골리안 텐트 존이고요. 여기 보면 글램핑입니다. 안에 다 돼 있거든요. 아마 올해 여름에 열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보이는 원뿔형 인디언 텐트, 저기도 글램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있는데 파란색 부분이 물로 채워져서 워터파크 같은 느낌. 여름에 아이들 데려와서 글램핑 하면서 물놀이 하기 너무 좋죠.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까마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 굉장히 저렴하고요.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말에는 한 6개월 후까지 다 예약이 까쳤다고 하네요.